아니 근데 네. 이 노래 저 사람은 타고난 소질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막말로 갔다여 여기서 저기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가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오늘은 제가 한 분의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분의 이 목소리랑 그리고 이 관상을 보시고 이분이 어떤 분일 것 같아요? 이분이 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여쭤볼 건데, 미스터트롯에 지금 출연 중이신 가장 핫한 우리 박지현 씨라는 분이세요. 혹시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생님? 몰라. 아, 그래요? 그러면 이분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시고 나 좀 보여줘봐. 네. 95년생입니다. 아, 요즘 또 트롯 또 그게 지금 또 저기 하는 거야? 네, 선생님. 시원하게 생겼네, 입이고 뭐고. 볼 것도 없다, 얘. 아, 그래요, 선생님? 얼굴에 갖다 그냥 마요, 운기가 그냥 팍팍팍 차네. 그래요? 아니, 근데. 네. 이 노래, 저 사람은 타고난 소질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막말로 갖다여 여기서 저기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가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자기의 색깔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야. 보니까. 네. 그리고 얼굴 관상을 보고 그러면은, 지금 이 귀티가 흐른다고 볼까? 뭔가 일을 낼 놈 같아. 뭔가 일을 낼 놈 같아. 그리고 내 운이 따라줘. 올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아홉수로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라고. 네. 아홉수도 운이 따르면은 최고 나쁜 게 이제 49수 이제 요거를 갖다 따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홉수랩도 나한테 들어오는 은기, 요, 그러니까 원래 돼지띠들이 지금 운들이 많아. 운들이 많고 그래서 내가 이거 짜여진 적에서 취임새만 잘하고, 괜히 더 그냥 막 활발하게 어떻게 좀 더 멋들어지고 간들어지게 하려고 없는 것을 노갖고 하면은 이거는 100% 떨어져. 안 돼. 근데 이 사람만의 여기 박지현이라는 사람의 색깔이 있거든. 그리고 음도 철자는 맑아. 나는 이런 거 대해서는 뭐 이거 작가도 아니니까 모르는데, 이 사람 관상을 보고 노래 음을 갖다 들어봤을 지게는 타반에 갖다 이 사람도 들어. 타반에 들어. 네네네. 타반에 들어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한 4등? 4등 안에 무조건 된다. 4등? 탑3 안에도 가능할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탑3 안에 든다니까. 좋네요. 기운 자체가 진짜 오래가. 기운 좋다. 자체가 오래가 좋다고. 그리고 이름이 그래도 지금 또 여기 이렇게 나오면서 좀 알려졌어. 네. 알려져서 많이 이 저기 국민들이 호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네. 사람을 뭔가 끄는 약간 그런 게 있나 보네. 사람이 끌려들이는 자석 같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운기도 뭐 나한테 맞아야지 되거든. 근데 그 운도 나한테 50%가 따라 들어야지 돼. 그 50%는 내가 노래고 내가 실력이지만 운이라는 것도 따라줘야지 되는데, 그쵸. 올해는 보편적으로 저기 박지현 씨 운이 따라주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관상이나 이런 부분도 너무 좋나요, 선생님? 관상도 좋아. 목소리나. 그리고 애띠면서 지금 맑잖아, 사람이. 네네네. 하나 흐트름이 없이 맑잖아. 그러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게 갖다 끌어들이는 적이고,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이제 이 사람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짜 그냥 막, 추천해주고 싶을 정도로, 추근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다. 이분은 성격이나 특징 이런 거는 좀 성격은 좀 어떤 분일 것 같으세요? 성격은 이제 착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고집이 굉장히 세.
고집이 세. 내가 갖다 하려고 하는 건 꼭 하고 말아야지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도 이 아들한테는 뭐 하나 갖다 챙겨 간섭 안 할 거야.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성품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아들은 갖다 잘 듣고, 자기가 갖다 자기만의 색깔을 갖다 잘 살려서 이뤘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는 뭐 누구 말할 때 1등하면 좋지만 더 이제 아직 더 올라가 봐야 알아. 올라가 봐야 알고 1등은 또 다른 사람이 있지. 내가 보니까는 그래. 자, 탑안에는 들어가니까 어쨌든 탑안에 들어가도 여기 지금 1차, 2차, 3차 이렇게 딱 올라가듯이 거기에 갔다 올라가는 것만 해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는 기왕이면 더. 말이 그렇지 이게 전에도 갔다 미스터로 했지만 100명에서 막 줄이고 해갖고서는 그렇게 나갔잖아. 거기에 들어간다면 진짜 훌륭한 거지. 맞습니다. 훌륭해. 아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만일에 저기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누가 이제 이 곡도 내주고 막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오히려 더 활발해. 더 활발해. 그러니까 올해 운기보다 내년, 내후년 앞으로가 더 좋다는 거지. 앞으로가 더 좋지. 지금서 지금 문이 착착착착 열리는 거야. 대박이네요. 올해 이제 9수 열린다고 그러지만 이제 원칙은 이제 8수부터 9수. 이제 30. 뭐 걱정이야.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